네, 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월수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부분 빨간주식 유튜브 이상로 검색하시거나 빨간주식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뜨는 유튜브니까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추천주까지 받아가시면서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또 내일 장 추천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었지만 조금은 제한되는,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는 모습들,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나타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을 보더라도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강세를 좀 보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 뭐 LG이노텍이라든지 또 이제 DB하이텍 뭐 이런 쪽도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SMC 7월달 매출이 괜찮았었거든. 전년 대비 45% 가까이가 증가를 하는, 결국 이제 AI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예상을 했던 부분에 좀못 미쳤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또는 생성 AI, 뭐 로봇, 반도체, 팹리스 이런 것들이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 다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일부 좀 제한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이제 윗꼬리가 달렸던 것은 결국 이제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배팅을 하기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CP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다 정도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강력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물가가 또다시 오른다면 아 이거 경기 침체네, 결국에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뭐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하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잡지 못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었다. 그런 또 부정적 시각이 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관망세도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관련주, 최근에, 뭐, 몰라요. 이게 베케이션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쪽에서는 뭐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지켜보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정당 대회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리스 관련주들은 좀더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 그 마리아나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오성첨단 소재였어요. 오성첨단 소재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바이오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고 보시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바닥에서 올려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가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TTF 가스와 우리가 영국 가스, 유럽에서는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많이들 선물 가격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그 이후로 조금 많이 빠졌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전월 대비 한30% 가까이가 지금 다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던 것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30km까지 진격했다, 러시아 비상사태 선포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 BBC 뉴스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좀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재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들을 보더라도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 다 가스관의 움직임인데,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서유럽 쪽으로 갈수록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게 형성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육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가스관들이 단가가 싸다 보니까 유럽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의존도를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100% 다 낮추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는 2025년도부터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이런 가스관들에 대한 부분을 폐쇄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칸반도라든지 또는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런 무더위에도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들썩거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천연가스 생산량을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중동이 또 높게 나타나는데,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예전만큼에 대한 생산을 해서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마리아나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보면, 사실 이제 오성 첨단 소재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마리아나를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썩거리는 모습이고, 실제 기업 공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바닥 권역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서 있던 구간에서 5,200원대부터 주가가 현재 이제 1,200원대 빠졌고, 거기에 대한 되돌림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돌림 파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는 해리스 관련과 함께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면서 상대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바닥 구간에서 조금 벗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들어오는 천연가스에 대한 도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우리가 지방마다 그 도시가스 기업이 따로 다 있거든요. 이제 도시가스 기업에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지 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도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뭐 대성에너지나 GS 같은 기업은 이제 소매, 그런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좋겠지만,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11%씩 오르고 나면 이게 미간에 또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GS라든지 또는 이제 대성에너지, 그죠? 이런 기업들이 현재는 이제 시세를 붙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이제 재료나 또는 수급에 의해서 좀 더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종목군들로 공략을 하는 것이 차라리 수익 측면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접근이 아닐까.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장후반이 조금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좋은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조금은 끝을 남기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입맛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펩리스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부진했던 기업들이 반등을 조금씩 붙였는데, 보면 이제 240선 밑에서 리노공업 같은 게 240선 밑에 있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ISC 이런 것들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퍼지는 모습들이었다. 뭐 가온칩스라든지 또는 뭐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반등은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시장이 주도 패턴이라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었다 정도로 좀 읽어줘야 되는 거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또는 이제 한글 컴퓨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조금씩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수요는 확인했지만, 다만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다시 한번 주도주다 이런 부분보다는 CPR 앞두고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현재 낙폭가의 종목군들이 시장에 대한 수급을 붙여내고 있다. 오히려 좀 더 강한 쪽을 찾아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현재는 주도주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비만약 치료제라든지 또는 코로나에 대한 재평가로 인해 가지고 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좀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조금 움직임이 이어가는 양상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급도 좀더 붙어 있고 현재에 대한 상황에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좀더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오늘 아침에 대봉 LS였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 물량이 꽤 많이 붙을 거예요. 뭐 말마따나 전국 단타 대회가 최근에 열리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래도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에서는 상당히 핫한 트렌드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내일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꼽았는데 우선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꿈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항상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 GSE 그리고 이제 방산주 최근에 방산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오늘의 현대로템에 대한 움직임은 괜찮았다고 보고 현대로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이 보면 추세를 다시 한번 붙여나가는 쌍두마차에 대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로템 다시 한번 더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